안녕하세요. 헤어 디자이너 하느님의 능력 하느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저번에 멜로펌에 이어 단발 펌을 진행할 건데 멜로펌보다는 좀 더 컬링한, 좀 컬이 많은 스타일링을 진행할 거고 저희 모델분 모질이 지금 좀 반곱슬기가 있어요. 이러한 반곱슬기 있는 모질에는 어떻게 그러한 컬링한 펌이 들어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릴 거고 전체적으로 탈색머리가 한 이 정도 있으시거든요. 그래서 조금 커팅을 하면서 진행하는 거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 커트는 원랭스 커트를 진행할 건데요. 저번에 멜로펌은 뒤에 레이어드가 좀 들어가면서 살짝 A라인 커트에 들어왔다면 이번에는 그냥 원랭스 커트로 들어갈 거예요. 근데 조금 다른 게 뭐냐면 그냥 원랭스가 아니라 안쪽이 좀 더 짧고 겉으로 나오면 나올수록 길어지는 원랭스 컷이 들어갈 거예요. 이유가 뭐냐면 안쪽에는 컬을 조금 내추럴하게 넣을 거고 겉단에 좀 더 컬을 강하게 넣을 거라서 만약에 길이가 똑같다면은 자연스럽게 층이 생겨버려서 안 예쁘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맞추기 위해서 안쪽은 조금 더 짧은 원랭스, 겉단으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길어지는 원랭스 컷을 진행을 할 겁니다. 지금 이제 앞머리 컷을 진행할 건데 저희 모델분 같은 경우는 살짝 시스루로 들어가서 얼굴이 좀 슬림해 보이게 커트를 들어가야 되는 얼굴형이에요. 근데 이러한 펌에는 시스루가 들어가면 좀 따로 노는 느낌이 들 거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분들께는 그냥 뱅으로 커팅을 들어갈 건데 조금 짧보다는 조금 길게 커팅을 한 다음 얘들 컬을 좀 줘서 옆에를 가려주면서 조금 더 이제 슬림해 보이는 그러한 앞머리를 진행을 할 겁니다. 질감 처리 들어갈 건데요. 이 밑에 라인보다는 윗라인이 조금 더 줄어들어야 돼요. 포인트 컷을 할 때 최대한 이 끝부분을 많이 치는 게 아니라 이 안쪽 부분을 좀 더 커팅이 들어갈 거고요. 그리고 이 겉단 라인은 슬라이싱 컷으로 조금 더 안쪽을 치는 그런 질감 처리를 진행해 보겠습니다. 저희 이제 약도포가 들어갈 건데 약도포가 들어가기 전에 전 처리로 이렇게 물이랑 PPT랑 믹스를 해서 먼저 CMC처럼 이게 사용을 해줘요. 사용을 해준 다음에 다시 한번 머리 조금 건조시키고 하프로 해가지고 좀 반곱슬기가 있으시니까 뿌리 조금 살짝만 한 1cm만 떼고 약도포를 반 하프한 다음에 그 다음에 여기가 한 60-70% 나오면은 바로 연결이 들어갈 겁니다. 지금 한 50% 정도 나왔고요. 그 50% 나왔기 때문에 연결하는데 이 50% 연결된 상태에서 밑에만 연결하면 너무 밑에가 빨리 나올 수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리터치 하면서 연결을 하면은 거의 속도는 맞게 연화가 되실 것 같아요. 연화 작업을 하고 샴푸하고 헹구고 나왔거든요. 백포인트 부분에다가 테스트 먼저 한 22호로 말아 볼 거예요. 그 다음에 전체적인 펌은 전에는 멜로펌 했을 때는 안쪽에 일반 펌제로 들어갔는데 그러지 않고 같이 열 펌제로 자연스럽게 네이프부터 들어갈 거고요. 안쪽은 14, 16, 18호로 들어갈 건데 전체적으로 원래는 안에서부터 올라오면 올라와서 좀 내추럴하게 말거든요. 근데 그러지 않고
똑같은 호수로 똑같이 강하게 들어갈 거예요. 겉단이 조금 더 강하게 나올 수 있게 진행하겠습니다. 앞머리부터 펌이 들어갈 건데 지금 앞머리를 뱅 스타일로 커팅이 들어가 있어요. 이 상태에서 저희가 이제 앞으로 한 두 개 정도 나눠서 펌이 들어갈 거고, 원래는 앞머리만 할 때 한 바퀴에서 한 바퀴 반 사이로 컬이 들어가는데 지금은 한 바퀴 반에서 두 바퀴 사이로 컬을 넣을 거예요. 그래서 옆에 컬과 조금 더 어우러지게 컬감을 조금 더 넣는다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앞머리는 끝났고 뿌리펌 작업에 들어갈 건데, 뿌리펌은 지금 이러한 컬링한 펌을 할 경우 이 밑에까지 뿌리펌이 들어가면은 굉장히 부해져요, 옆에 부분이. 그래서 옆에 부분 들어가지 않을 거고, 이 컬링이 들어갔을 때 제일 죽는 부분이 탑 부분이거든요. 탑을 진행을 할 건데, 전에 멜로펌 할 때는 뒤로 이렇게 넘겨서 했다면은 지금 펌은 옆으로 사이드로 들어가기 때문에 사이드로 에드펌만 3개씩만 딱 들어가서 진행을 할 겁니다. 전체적으로 펌은 어떻게 진행이 될 거냐면, 이 부분 한 바퀴 반으로 해서 내추럴의 컬이 너무 부해지지 않게 잡아드릴 거고, 이 겉단 부분도 두 바퀴가 들어갈 거예요. 그리고 나서 사이드 부분, 이 탑 사이드 부분은 두 바퀴 반 이상 들어가서 컬을 최대한 많이 줄 거고요. 이어 포인트 부분부터 위로 올라가면 올라가서 좀 내추럴의 컬이 들어가지만, 똑같은 알리를 밑에서부터 위까지 사용을 해서 밑에서부터 위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컬링감이 더 과해지게 해서 컬을 좀 더 표현을 해볼 겁니다. 컬이 조금 있는 앞머리라서 이 앞머리는 너무 두꺼운 걸로 매직기를 펴버리면은 이게 많이 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좀 얇은 걸로 해서 최대한 많이 안 피는, 자국만 피는 작업을 할 거예요. 네, 이제 열 처리가 끝나고 저희 이제 디자인 작업이 들어갈 건데요. 디자인 작업은 붉은 매직기가 아닌 좀 얇은 매직기로 해서 최대한 밑에 컬을 건들지 않고 꼼꼼하게 피는 작업을 해볼게요.
펌이 끝나서 나오셨고 머리 말리고 스타일링까지 설명해드릴 건데, 말리는 방법은 먼저 뿌리 부분은 살짝 건조를 먼저 앞으로 쏴서 말려준 다음 한 20, 30% 말린다 생각하시고, 그 다음에 이 밑에 말릴 때는 구기면서 말리시면 돼요. 이런 식으로 구기구기 말려주면서 막 돌리는 건 아니에요. 이거는 컬감이 조금 이렇게 부시시한 느낌이 나올 수 있게 작업을 하면 됩니다. 저는 제일 많이 사용하는 케라스타제 시몽테르미크 열활성화 트리트먼트를 사용을 해줘요. 드라이기를 댔을 때 모발이 손상이 먹지 않고 케어가 될 수 있는, 제가 제일 좋아하는 아이템 중에 하나. 다 말리고 나서는 이 에센스를 조금 바를 거예요. 영양은 많이 들어가 있는데 무겁지 않은 에센스, 그래서 볼륨감이 죽지 않은 오일 에센스예요. 그래서 에센스는 두 번 바르고 마지막 스타일링 제품은 컬무스에서 좀 촉촉한 느낌을 오래 유지할 수 있는 스타일링 제품이에요. 이렇게 추천해서 한번 스타일링 해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저희 컬링감이 좀 있는 펌을 마무리를 했고요. 이런 펌을 할 때는 제일 조심해야 될 부분은 여기가 너무 과해지지 않게, 앞부분은 좀 컬이 있지만 뒷부분은 좀 내추럴하게 잡아주는 게 제일 중요한 부분이 있어요. 앞머리는 조금 더 컬이 있게 하기 위해서 좀 더 길게 커트를 해주는 게 중요한 포인트예요. 여기까지 이렇게 펌 마무리 해보겠습니다. 이상 한행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